이어서 우리 김수정 선생님을 모시고 산승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작년에 그 49제를 참여해서 그 50일 동안을 지금 이 자리에 이태원 그 해밀턴 골목 참사 현장 골목에서 50일 동안을 기도를 하면서 선시를 쓴 내용을 토대로 우리 김수정 그 선생님께서 오늘 특별히 자리를 해가지고 지 낭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천막 법당에서 진원 불일 스님, 동양 선시, 동방의 횃불을 높이 들고 오대양 육대주를 향하는 기상을 선조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유고한 역사에 양지바른 국토에는 추나 추동 계절 따라 아름답게 피어나는 삼천리의 금수강산, 살기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시, 대한의 아들딸로 태어난 것이 부모는 자랑이고 온 가족의 기쁨이어서 행복이었건만 이젠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리운 얼굴, 한 맺힌 부모 심정, 통곡하는 이 마음을 하늘이여 땅이여 천지신명 부처님이시여, 이 어찌 혹독한 시련의 아픔을 주시옵니까? 민변에게 호소해서 풀어볼까나, 국회에 들어가서 풀어볼까나, 절규하는 유가족의 심정, 이 마음을 정부는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전하는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치고 치유되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고도 안타깝구나. 서울특별시 선시, 선역하늘 황금물결 지나 까만 밤하늘은 달도 별도 숨어버린 채 도심 속 한복판의 압사사고가 웬 말인가. 울부짖는 생사의 고통을 심은 소리에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를 그대들은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는가 보았는가. 특별한 사랑과 정성으로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키운 자식, 하룻밤에 찾아온 이별 속에 찢어지는 부모 마음 어이할꼬.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방관함이 오늘의 큰 참사로 이어진 것을 그 누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것인가. 시야가 좁아 세상을 넓게 볼 수 없었던 정부와 정치권은 진상 규명을 명확히 밝혀 망자들의 외로운 넋을 위로하라. 용산구 선시, 용산구는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님이 머문 곳인데 왜 하필이면 참사가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 산 너머 좁은 길목에서 많은 젊은 사람이 쓰러져 목숨을 잃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질 줄 모르고 남탓만 하고 있구나. 구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간 젊은 청춘 남녀 영혼들이여, 못 지켜줘서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미안합니다. 이태원 선시, 이럴 수가,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태어난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거니 원통하고 비통하게 몸부림치며 떠난 님들이여, 해밀턴 선시,
해 떨어진 어두운 밤 생사의 공포 속에서 자유를 잃은 몸은 굳어지고 좁혀오는 비좁은 골목길 밀려드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그토록 피를 토하듯이 애원하고 절규를 했지만 돈이 작아 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두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했네. 10월 29일 선시 10월의 생애 마지막 밤 29일 청춘 남녀의 죽음으로 몰고 간 청춘 영혼이여 우리들은 그대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희생자 선시 희생의 몸부림에 희생의 몸부림 속에 제대로 숨쉬지 못한 채로 시든 꽃잎이여 생사의 귀로에서 얼마나 아파했을까 생각하니 눈물뿐이니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디 부디 잘 가시오 잘 가시오. 감사합니다. 원왕생 원왕생 왕생극락힘이다 흰목마정수비결 원왕생 원왕생 원제미타 희중자수지 양공상론양 원왕생 원왕생 왕생 화장연하게 자타일시 성벌도라는 2023년 10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약사의 총재 한국교문화실천의 회장 진원불일합작